안녕하세요. 트루드 코리아 스테이지 6 해설을 맡은 이경훈입니다. 네. 오늘부터 강원도로 들어가죠. 오늘 스테이지는 184km로 이번 트루드 코리아 가장 긴 스테이지인데요. 여기에 또 처음으로 1등급 산악 구간과 또 2등급 산악 구간이 하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들 현재 출발지인 평창의 알펜시아에서 모밍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라파 콘돌 샵 그리고 챔피언 시스템 오전에는 뭐각 팀들이 이제 출발 준비를 하고 또 새로 받은 차량 번호표도 새로 부착하고 그런데요. 이제 팀차 순위는 이 개인 종합 순으로 주어집니다. 현재 개인 종합 1위를 달리고 있는 홍콩 차이나의 청킹록 선수가 이제 홍콩 팀이 그래서 이제 1번 차량을 받게 되고요. 2번 차량은 종합순위에서 2위인 니시타니 타이지의 티마이산 레이싱 그리고 3번 차량은 3위를 달리고 있는 케이스퍼의 서준영 선수 등등 이렇게 팀차는 그 개인 종합순위로 이루어지고요. 선수들 현재 알펜시아의 주차장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살짝 내리고 있고요. 또 이쪽 그 동해안 쪽에 산악 구간은 비가 오게 되면은 안개가 굉장히 심하게 끼기 때문에 오늘 선수들 내리막에서 굉장히 유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스테이지 하이라이트. 어제 스테이지는 트루드 코리아 사상 최초로 팀 타임 트라이얼이 이루어지게 된대요. 팀 타임 트라이얼은 출발 순서가 약팀부터 강팀까지 이제 팀 종합순위 역순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노보 노르디스, 말레이시아 그리고 호주 국가대표팀 등이 출발하게 됩니다. 네, 어제 팀 타임 트라이얼 생각만큼 이제 종합순위를 1위를 바꿀 만큼 영향력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순위가 10위 안에서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국가대표팀 장경구 선수, 박건우 선수, 박선호 선수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한국 국가대표팀입니다. 어제 스테이지는 금산인삼 첼로 최영민 선수 현재 산악왕 저지를 갖고 있는 선수죠. 팀 타임 트라이얼에서는 산악왕 포인트와 스프린트 포인트가 주어지지 않아서 나머지 부문은 동일하게 진행이 됐고 종합 시간만이 차이가 났습니다. 서울시청 어제 잘탄 팀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1위를 차지했던 MTN 큐베카 그리고 2위를 차지한 1초 차이로 2위를 차지한 챔피언 시스템 그리고 3초 차이로 3위를 차지한 라파 콘돌 JLT 그리고 30초 차이로 4위를 차지한 금산인삼 첼로 그리고 똑같이 30초 차이지만 금산인삼 첼로보다 살짝 밀린 K스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5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렇게 다섯 팀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한국 팀으로서는 금산인삼 첼로도 팀 타임 트라이얼 하면서 두 명의 선수를 이뤘는데요. 팀 타임 트라이얼에서도 이 컷오프 시간이 있습니다. 최선두보다 약8% 이상의 시간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컷오프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1위를 차지한 MTN 큐베카의 시간이 워낙 좋았고 또팀 타임 트라이얼에서는 한번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합류 복귀 빠른 속도로 복귀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한번 떨어진 선수들은 순식간에 시간을 많이 잃어서 많은 선수들이 어제 탈락하게 됐습니다. 아이산 레이싱 현재 팀 종합 2위에 팀 종합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MTN 큐베카에 의해서 1위를 뺏겼죠. 그리고 개인 종합 2위의 니시타니 타이지 선수. 네, 챔피언 시스템 어제 정말 중간 타임 체크선 1위를 월등한 차이로 1위를 차지하면서 과연 스테이지 1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했는데 MTN 큐베카가 첫 번째 타임 체크선 챔피언 시스템보다 무려 46초나 느렸습니다. 네, 하지만 나머지 10km 그가 이제 10km가 중간 타임 체크였고 나머지 15km 구간이 이제 내리막과 평지였는데 여기에서 MTN 큐베카가 많은 선수들을 이제 보존을 하고 끝까지 평지에서 그팀 장기죠. 정말 평지에서 엄청난 파워를 내면서 피니시 라인으로 들어오면서 챔피언 시스템보다 1초 더 빨리 들어오게 되면서 스테이지 우승과 함께 팀 종합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네, 현재 MTN 큐베카 스프린트 포인트 저지인 블루 저지를 이제 크리스티안 스바라글리 선수가 갖고 있고요. 크리스티안 스바라글리 선수는 이 팀 타임 트라이얼의 성공으로 종합 4위까지 뛰어오르게 됩니다. 이외에도
홍콩 차이나에서 강력한 팀원이었던 찬야 와이 선수가 팀 타임 트라이얼에서 떨어지면서 아예 탈락하게 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서준영 선수도 종합 3위로 뛰어올랐죠. 오늘 스테이지 평창에서 출발해서 대관령을 내려가는 이후에 다시 당목령을 올라와서 태백적으로 향한 후에 다시 북쪽으로 향하면서 양양에서 꼬리나는 날입니다. 일단 내리막에서 앞에를 최대한 따라간 다음에 첫 번째 카테고리 1 콤을 획득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산업 광저지의 최영민 선수. Intentar coger los puntos de la montaña, ganar la montaña y en la última subida intentar ir al ataque y llevar un grupo pequeño para ver si logramos llegar al menos hoy. 네, 현재 산업 광저지를 바짝 뒤쫓고 있는 훌리안 아레던도 콜롬비아 선수로 올해 정말 많은 그 아시아 투어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 이제 아마 내년이면은 유럽의 강팀에 스카우트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콜롬비아 선수들 최근 프로투어에서 뭐 세르히오 엔야우나 리고베르토 우란, 칼로스 베탄크루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활약하면서 콜롬비아 선수들의 주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이제 선수들 평창에서 출발해서 184km를 달린 후에 양양에서 꼬리나게 되는 이번 트루드 코리아 가장 긴 스테이지 출발합니다. 네, 선수들 알펜시아에서 출발한 후에 대관령 쪽에 도로로 진입해서 오픈이 됩니다. 오늘 스테이지 첫 번째 1등급 구간 당목령,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참 후에 진고개를 넘어가게 되는데요. 진고개 여기 내리막 구간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제 횡계를 빠져나와 오픈이 돼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레이스. 오늘 뭐 대관령은 안개가 굉장히 자주 끼는 구간인데요. 네, 여기 첫 번째 어택은 네, 역시나 현재 산악광저지를 노리고 있는 훌리안 아르돈도, 그리고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금산인산 첼로 선수, 아마 유기용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선수는 최영민 선수의 산악광 포인트 방어를 위해서 최대한 아르돈도를 괴롭힐 목적으로 나왔습니다만, 현재 다시 한번 브레이커위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는 훌리안 아르돈도, 서울시청의 이승건 선수, 그리고 서준영 선수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네, 대관령 내리막인데요. 안개가 정말 가시거리가 100m에 못 이를 정도로 아주 심한 안개가 끼면서 선수들 모두 조심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네, 어택을 하면은 정말 본인 목숨까지 위험한 수준이죠. 아주 위험한 내리막인 대관령 내리막. 이제 뭐 구영동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는 굉장히 넓습니다만 아주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예, 펠로톤. 현재 홍콩 차이나 선수들이 어제 네, 연일 이어지는 옐로저지 방어와 팀 타임 트라이얼에서 많은 선수들이 나가 떨어지면서 역시 옐로저지 선수인 청킹록 선수가 직접 방어를 위해서 앞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첫 번째 당목령 시작하면서 나머지 선수들 흡수가 되고 훌리안 아르돈도 혼자 첫 번째 킹오브 마운틴 구간인 당목령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 뒤에 펠로톤은 약 20초 차이로 추격하면서 산악광저지를 갖고 있는 최영민 선수가 산악광저지 방어를 위해서 앞을 뒤쫓고 있습니다. 현재 아르돈도와 최영민 선수의 포인트 차이는 4점. 네, 아르돈도 첫 번째 당목령 굉장히 경사가 급한 오르막인데요. 뭐 경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엄청난 속도의 페달링으로 올라가고 있는 콜롬비아의 클라이머, 굉장히 강한 클라이머입니다. 올해 트루드 랑카위에서도 겐팅 스테이지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네, 종합 1위를 가져갔죠. 정말 컨티넨탈 팀 입장에서는 정말로 큰 우승이었는데요. 네, 아르돈도 첫 번째 당목령 구간 먼저 지나갑니다만 여기를 현재 산악광 저지를 갖고 있는 최영민 선수가 2등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두 선수 간의 포인트 차이는 2점 차이로 여전히 네, 지키게 되고요. 그 이후에 팽춘카이 그리고 네, 바니에 퀘크 선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 1등급 구간 아르돈도, 최영민, 그리고 팽춘카이. 팽춘카이는 스테이지 2부터 산악광 저지를 입었었는데요. 이 챔피언 시스템 선수 오늘부터 다시 산악광 저지 경쟁에 뛰쳐들 모양입니다. 현재 네, 옐로 저지 청킹록 선수가 다시 앞그룹에 합류하면서 아르돈도도 잡히고 평화롭게 가는 듯 했지만 네, RTS팀의 장선재 선수, 현재 자카리벨, 뭐 챔피언 시스템의 자카리벨, 청킹록, 장경구, 반니에크 선수, 장선재 선수 등등
네, 강한 선수들이 이제 첫 번째 1등급 구간을 올라오게 되면서 조금 더 네, 팀 리더가 아닌 선수들, 이제 오르막에서 조금 약한 면모를 보이는 선수들은 모두 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각 팀의 리더급 선수들만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서준영 선수도 여기 있고요. 아, OCBC 싱가포르 팀의 토마스 라부 챔피언 시스템 선수들이 꽤나 많은 편입니다. 네, 선두 그룹 형성이 됐는데 여기서 다시 멈칫하는 사이에 약 15명가량의 선수들이 앞에서 뛰쳐나왔는데요. 여기에는 뭐 장선재 선수, 자크리 벨, 그리고 MTN 큐베카의 2명, 메인 TS와 반 니에크 선수, 라파엘 마이크 큐밍, 그 챔피언 시스템의 팽춘카의 선수도 사라강저지 포인트를 위해서 나섰는데, 여기 금산인삼 첼러의 정충교 선수, 이 선수는 스프린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크리스티나 마체스의 컨스탄티노 자발라 선수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알베르토 체킨, 알베르토 체킨은 스테이지 1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포인트 저지 포인트 순위가 굉장히 높은 선수입니다. 현재 펠로톤 리더 저지 그룹, 이제 펠로톤은 더 뒤에, 가장 큰 그룹은 뒤쪽에 형성이 되어 있고 리더 저지 그룹이 이제 앞선 선수들 추격하고 있습니다. 청킹록 선수와 현재 사랑왕 저지를 입고 있는 최영민 선수, 그리고 블리아나르돈도가 최영민 선수 두 선수가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 남아있는데요. 아마 앞에 나간 브레이크웨이, 살짝 찢어졌던 브레이크웨이가 잡힐 것으로 판단을 하고 둘 사이의 경쟁이 약간 현재는 중립화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 그룹에는 팽춘카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앞선 그룹이 먼저 두 번째 오르막인 진곡에 도달한다면 최영민 선수와 아르돈도 간의 이 산악왕저지 경쟁은 오늘은 이어지지 않게 되겠네요. 사실 이 첫 번째 그룹에 포함된 선수들이 굉장히 강력한 선수들이 많은데요. 종합순위 20위권의 선수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룹은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종합순위가 굉장히 위험한데요. 네, 여기서 라파 콘돌, JLT의 마이크 큐밍, MTN 큐베카의 마인 TS 선수와 펑춘카이, 그리고 우치마 코에이가 다시 한번 어택하면서 선수들이 살짝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데요. 이때 그 옐로 저지를 입고 있는 청킹록 선수의 그룹이 앞서 나간 그룹에 거의 다시 잡았지만 다시 한번 어택이 시작되면서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현재 옐로 저지와 앞서 나간 그룹 간의 시간 차이는 22초. 네, 옐로 저지가 포함된 그룹이죠. 여기 장경근 선수와 청킹록 선수, 그리고 챔피언 시스템 선수 몇 명, 아이산 레이싱 팀도 있고요. 꽤나 그룹이 많아졌습니다. 사랑왕 저지인 최영민 선수도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이제 22초 차이지만 네, 빨리빨리 잡아줘야 되죠. 이런 그룹은 앞에 굉장히 위협적인 그룹입니다. 청킹록 선수 오늘 홍콩 차이나 팀원들이 모두 나가 떨어지고 홀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홍콩 차이나 팀의 애초에 이 팀 리더로 여겨졌던 2011년 트로드 코리아 우승자였던 초이키오 선수가 컨디션 난조로 완전히 떨어지면서 오늘 탈락하게 되면서 이제 청킹록 선수의 팀원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찬야와이와 초이키오 등등 강한 선수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역시나 모든 추격의 부담은 옐로 저지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네, 다른 선수들 모두 옐로 저지만 견제하면서 크게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 옐로 저지 앞에 있는 그 순위권 선수들을 잡아내는 데는 옐로 저지가 이제 직접 잡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현재 다시 한번 형성된 선두 그룹, 앞서 나간 선수들 4명은 다시 이 뒤에 있는 추격조에 잡히고 다시 한번 네, 평화롭게 앞에 있는 선수들 굉장히 교대가 잘 되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약 10명가량의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그룹에는 RTS 팀의 장선재 선수와 신동인 선수, 그리고 콘스탄티노 자발라, 크리스티나 와체스 선수죠. 아까와 구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MTN 큐베카의 알베르토 세킨, 라파 콘돌 샤프의 마이클 큐밍, 챔피언 시스템 선수 두 명이 있죠. 자크리 벨과 그리고 펑춘카이. 자크리 벨은 이제 현재 13번인데요. 어제 팀 타임 트라이얼에 나오면서 13번, 서양에서는 약간 불운의 불길한 숫자죠. 거꾸로 배번을 달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종의 미신입니다. 현재 보급 구간 80km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 선수들, 아직 남은 거리 100km나 남았습니다. 오늘 트루드 코리아 가장 긴 스테이지면서 아주 힘든 날, 거기다가
날씨가 궂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굉장히 위험한 내리막도 지나가야 되는데요. 비가 오게 되면서 선수들 체력이 굉장히 네, 비 오는 날에 약한 선수들은 체력이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선수들 간의 기량 차이가 더욱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취향 차이긴 한데 어떤 선수들은 비 오는 날 좀 더 강한 면모를 보이고 어떤 선수들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좀 전에 있던 화면은 후미 그룹이고 여기는 다시 한번 청킹록 선수 선두 그룹입니다. 청킹록 선수 맥스석세스 스포츠 선수와 물통을 교환하는 모습. 둘 다 중국 쪽 선수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동맹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킹록 선수 여전히 추격의 부담을 홀로 지고 있고 그 뒤에는 산왕왕자지를 노리고 있는 훌리안 아르돈도와 최영민 선수가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도 청킹록 선수와 교대를 해주지 않으면서 홀로 외로이 추격을 네,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스프린트 구간 네, 약 100km, 99km 구간에 있는 첫 번째 스프린트 구간에서 엘베르토 체키니 첫 번째로 들어오면서 스프린트 포인트 5점을 차지하면서 현재 네, 1위를 달리고 있는 크리스티안 스바라글리 선수와 동점을 이룹니다. 이제 만약에 이 그룹이 뒤에 있는 크리스티안 스바라글리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 메인 그룹, 이 옐로 저지 그룹에 합류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오늘 스프린트 저지의 주인공은 알베르토 체키니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네, 여전히 열심히 달리고 있는 선두 그룹 신동인 선수와 장선재 선수 모습이 살짝 보였고 자카리 벨과 펭춘카이 그리고 라파 콘돌 샤프의 마이클 큐밍 이 그룹에서 가장 높은 종합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청킹록 선수와 3분 6초 차이로 종합 5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나머지 선수들 뭐 컨스탄티노 자발라 선수는 8위 그리고 나카지마 야스와로 선수, 팀 아이산 레이싱의 선수죠. 9위 등등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들 많습니다. 토마스 러브 선수도 싱가포르 팀이죠. 11위 등 네, 현재 옐로 저지 그룹과 1분 55초까지 벌어진 선두 그룹. 현재 옐로 저지 그룹은 모든 추격의 부담을 옐로 저지인 청킹록 선수가 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시간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집니다. 여기에 네, 팀 아이산 레이싱이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종합 2위인 니시타니 타이지 선수의 종합 2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함께 도와주기 시작하는데요. 1분 55초가 벌어졌는데 일단 진고개를 넘어간 이후에 내리막 내려가고 약 30km가 완전 평지 구간이기 때문에 양양까지 해안가를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잡을 심사인지 펠로톤은 아직까지는 뭐 청킹록 선수의 힘을 최대한 이용한 후에 추격을 뭐 강하게 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선두 그룹 지나가고 있는 모습. 이 선수들이 서로를 이용해야 되는 경기가 또 로드사이클링이기 때문에 현재 옐로 저지를 종합 1위를 달리고 있는 청킹록 선수의 힘을 최대한 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도와주기 시작하면은 청킹록 선수의 다음날 그리고 다다음날 스테이지 등등에서 오늘 힘을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더욱더 뭐 회복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용해서 뭐 지금은 도와주는 아군이지만 나중에는 서로를 경쟁하는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또 오늘 힘을 많이 빼놓고 그 다음에 도와주고 다음날 다시 한번 경쟁 입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현재 팀 아이산 레이싱은 이 옐로 저지 그룹에 3명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니시타니 타이지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이제 도와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킹 오브 마운틴 구간인 진고개 진고개는 네, 매년 트루드 코리아에 뭐 자주 포함되는 단골 코스죠. 이쪽 이 강원도 쪽에서 동해안으로 내려가게 되는 코스인데 반대편으로 올라오게 되면 굉장히 긴 아마 국내에서 뭐 손꼽히는 장거리 오르막 구간인데 이쪽에서 올라가면 2등급 산악 구간입니다. 하지만 꽤나 힘든 편이고요. 내려가는 길이 아주 위험하죠. 진고개 내리막은 정말 매년 큰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급경사에 뭐 급코너들이 마구마구 이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네, 여전히 청킹록 선수를 도와주는 아이산 레이싱. 청킹록 선수 네, 초반에는 중반에 굉장히 고립된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힘을 소모하고 네, 아주 힘든 모습이죠. 계속해서 바닥을 쳐다보고 있는 청킹록 선수. 여기는 첫 번째 그룹 네, MTN 큐베카 메인티에스 선수와 그리고 반니에크 선수 매일같이 브레이크웨이를 시도하는 MTN 큐베카의 반니에크 선수 아마 뭐 객관적인 체력적인 지표만 따지면은 데니스 반디에크크가 이번 트루드콜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연이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첫날 브레이크오일을 놓친 게, 아, 첫날은 아니죠. 첫날 브레이크오일의 막판에 어택을 시도했지만 뭐 연이어 현재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했죠. 결정적인 브레이크오일을 두 번째 날 놓치면서 시간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제 진곡에 올라가고 있는 선수들 반니에크 그리고 사라광 저지를 노리고 있는 펭춘카이, OCBC 싱가포르 팀의 토마스 러브. 아, 근데 MTN 큐베크는 오늘 두 명의 선수를 내보내면서 팀 순위를 확정을 지으려고 했는데 한 가지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룹에 현재 그 스프린트 저지를 노리고 있는 엘베르토 세키니 포함되면서 현재 스프린트 저지를 갖고 있는 크리스티안 스바라글리 선수의 스프린트 저지를 오히려 이 MTN 큐베카 선수 두 명이 열심히 앞그룹을 끌어주게 되면은 조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죠. 두 번째 킹오브 마운틴 구간 지나는 선수들, 첫 번째로는 펑춘카이가 먼저 지나가면서 오늘 킹오브 마운틴 저지는 펑춘카이가 차지하게 됩니다. 네, 스펠링이 조금 잘못됐죠. FEN이 아니라 FENG입니다. 네, 급경사의 진곡에 내리막 내려가고 있는 선수들, 이제 옐로우 저지 그룹입니다. 아주 급경사의 그 코너들이 연이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뭐 카본 휠을 사용하는 선수는 가끔 내리막 브레이크를 심하게 잡았다가 카본 림이 열에 의해서 변형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만큼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죠. 반대로 올라오면 또 그만큼 엄청난 급경사의 오르막이 기다리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여튼 뭐 MTN 큐베카가 현재 스프린트 저지와 종합 4위를 갖고 있는 크리스티안 스바라글리 선수를 중심으로 리더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데니스 반 니에크 선수가 본인의 종합 순위도 약간 욕심이 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브레이크웨이 그룹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끌고 있는 MTN 큐베카 팀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알베르토 세키니 앞 오늘 순위권에 들어가면은 포인트 저지와 함께 종합 순위도 올라가게 되면서 크리스티안 스바라글리 선수가 포인트 저지와 종합 4위를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팀 종합 1위는 여전히 고수할 수 있지만 MTN 큐베카 입장에서는 조금 전략적으로 판단에 조금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니시타니 타이지 현재 종합 2위! 하지만 앞선 브레이크웨이 선수들이 현재 2분 55초 이상을 벌려놨기 때문에 종합 2위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산 레이싱 팀이 현재는 경쟁자이지만 청킹록 선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앞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죠. 종합 2위와 종합 1위가 직접 최선두에서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청킹록 선수 오늘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하다가 아이산 레이싱 팀이 도와주고 있지만 여전히 팀 리더 그리고 현재 레이스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그룹을 끌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엄청나게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현재 많은 팀원들이 현재 이 선두 그룹에 포함되지 못하고 홍콩 팀 날이 갈수록 전력이 많이 약해지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초반 옐로 저지를 갖게 되면서 계속해서 레이스를 컨트롤했기 해야 됐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힘을 소모해서 후반부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조금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이 옐로 저지 그룹에 K스포 국민체육진흥공단 선수 두 명, 박성백 선수와 서준영 선수가 포함이 돼 있는데 현재 서준영 선수도 종합 3위를 달리고 있죠. 청킹록 선수 2분 42초 차이로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서준영 선수도 포디엄을 위해서 조금 앞에서 열심히 잡아 끌어서 앞에 있는 그룹과의 시간 차이를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현재 첫 번째 그룹과 옐로 저지 그룹 간의 시간 차이 3분 22초까지 벌어지면서 오늘 옐로 저지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마이클 큐밍 1위인 청킹록 선수와 3분 6초 차이기 때문에 현재 가상적인 옐로 저지 만약에 여기서 레이스가 바로 중단이 된다면 옐로 저지는 마이클 큐밍에게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가 끝나기 전까지 마지막 평지 구간에서 청킹록 선수 최대한 앞에서 끌면서 옐로 저지를 방어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만 날이 아니죠. 내일도 산악 구간이 이어지는 만큼 내일을 위한 힘을 비축하긴 해야 되지만 오늘 일단 옐로 저지를 방어하는 게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여기는 이 그룹 뒤쪽이죠. 남은 거리 5km 결국에는 옐로 저지 그룹은 앞선 브레이크웨이와의 시간 차이를 많이 줄이지 못하고 이대로 끝나게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뭐 오늘 옐로 저지 너무나도 큰 책임이 주어집니다. 정말 힘든 모습이죠. 여기는 최선두 그룹. 네, 역시 여기에서는 옐로 저지를 오늘 가져갈 수 있는 라파 컨돌 JLT의 마이클 큐밍이 끝까지 페이스를 올립니다. 나머지 뒤에 있는 선수들은 모두 스테이지 우승을 위해서 노리고 체력을 비축하면서 노리고 있고, 마이클 큐밍은 스테이지 우승이 아니라 옐로 저지를 갖고 오기 위해서 끝까지 네, 독주를 하듯이 정말 높은 페이스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500m에서 팽춘카이가 먼저 리드아웃을 합니다. 팀의 스프린터인 자카리 벨을 위해서 먼저 리드아웃을 하고 있는 현재 산화광 저지를 확정 지은 팽춘카이, 그 뒤에는 장선재 선수, 알베르토 체킨도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카리 벨이 먼저 스프린트를 시작하면서 알베르토 체킨이 여기 붙고, 왼쪽으로 화면 왼쪽으로는 장선재 선수가 나서고 있는데요. 장선재, 네, 팽춘카이 이제 뒤로 들어가고 자카리 벨이 먼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카리 벨 뒤에는 알베르토 체킨, 그 뒤에는 아이산 레이싱 팀 선수. 네, 자카리 벨 선수가 팀원의 리드아웃을 받아서 정말 뭐 강력한 스프린트로 오늘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한 모습이죠. 네, 꽤나 큰 덩치의 자카리 벨. 네, 마지막까지 옐로 저지를 위해서 정말 이를 네, 악물고 끝까지 끌고 있는 청킹록 선수. 요 그룹에서는 네, 포인트 저지 방어를 위해서 크리스티안 스바라글리 선수가 앞에 스프린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네, 니뽀 선수가 먼저 치고요. 왼쪽에서는 박성백 선수와 서준영 선수가 나서고 있습니다. 포인트 저지, 하지만 여기 포인트는 몇 점 주어지지 않죠. 일단 뭐 선두 그룹이 모두 들어갔기 때문에 포인트는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오늘 스테이지 우승 자카리 벨 그리고 알베르토 체키니 2위, 스테이지를 이어서 2위를 두 번 하는 선수죠. 나카지마 야스하루 선수가 3위, 장선재 선수가 4위, 데니스 반 니어크 5위, 토마스 러브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이클 큐밍은 오늘 끝까지 열심히 끌면서 옐로우 저지와 이 그룹 간의 시간 차이는 약 3분 22초 차이로 들어오게 되면서 오늘 옐로우 저지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 스테이지 우승자인 캐나다의 자카리 벨. 네, 오늘 오르막 따라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끝까지 힘을 아끼면서 오늘 팀원들이 특히 뭐 마지막 리드업까지 완벽하게 해주면서 팀원 도움을 받아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청킹록 선수 여전히 베스트 영 라이더 저지를 갖고 있죠. 마이크 큐밍과 네, 오늘 산화강 저지를 가져간 팽춘카이. 현재 사랑 순위는 팽춘카이, 최영민, 그리고 훌리안 아르던도 선수 순으로 있습니다. 알베르토 체킨 선수 또한 스프린트 포인트 저지를 이제 네, 크리스티안 스바라글리 선수로부터 뺏어왔고요. 무엇보다 오늘 마이클 큐밍이 마지막까지 열심히 네, 달린 덕분에 옐로 저지를 청킹록 선수로부터 뺏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 간의 시간 차이는 현재 12초 차이. 청킹록 선수가 과연 마지막 두 개의 스테이지에서 12초 차이를 다시 뒤집을 수 있을지. 네, 마이클 큐밍 첫 번째 오르막에선 떨어지면서 팀원이 기다려줘서 다시 합류시켜줘야 될 정도로 힘들었지만 다행히 끝까지 유지를 하면서 옐로 저지를 차지했습니다. Yeah, today, no, I try to break away. Because I need a 네, 오늘 브레이크웨이에 참가하면서 팽춘카이가 산화광 저지를 차지하는데 성공했죠. 내일도 다시 한번 브레이크웨이를 시도하면서 산화광 저지를 굳히려는 모습입니다. 이제 뭐 굉장히 열심히 잘 뛰어줬죠. 네, 알베르토 세킨 이제 스프린트 포인트를 얻은 저지를 입었는데 끝까지 스프린트 저지를 위해서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티안 스바라글리 선수, 두 선수 모두 이탈리아 선수인데 이제 두 선수 스프린트 포인트 경쟁, 그리고 마이클 큐밍과 청킹록 선수 두 선수 간의 경쟁. 오늘 특히 마이클 큐밍은 현재 청킹록 선수의 12초 차이로 앞서고 있지만 오늘 라파 콘돌 JLT 선수들 두 명이 탈락하면서 라파 콘돌은 현재 3명의 선수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큐밍은 팀원의 도움을 받기가 굉장히 제한적인 상태고요. 청킹록 선수는 그나마 팀원들이 많이 남았지만 오늘 보셨다시피 홍콩 선수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한 많이 탈락이 되면서 홍콩 팀도 4명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두 선수 간의 시간 차이 12초. 과연 남은 두 개의 스테이지에서
어떤 싸움이 벌어질 것인지 내일도 산악 구간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중계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